있을 것 같고요.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가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뭐예요? 짠! 어? 뭐예요? 별명이 아, 공룡이래요. 알았어요. 오, 이렇게. 귀여운 김우빈의 친구들. 짜잔. 이제 가장 베스트 프렌드는 바로 아무래도 종석이죠. 네. 이종석 씨. 지금 이민호 씨랑 이렇게 연기 맞춰보고 있는데. 네. 민호 형이 네. 학생 역할 중에서는 가장 형이에요. 저는 약간 네. 학생 역할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네. 형이 있어서 굉장히 든든해요. 나이 많은 학생이다. 아니 지금 디스잖아요 지금. 사이 좋긴 글런데. 성시가 있는 촬영 있는 날은 네. 항상 웃음이 터져요. 굉장히 사랑스러운 친구예요. 네. 제국고의 천연 안반수 조명수라고 해. 그냥 귀여워. 대? 아하. 박성식 씨한테 한번 쏴주세요 대. 하나 둘. 하나 둘. 남자다운 네. 듣고 싶은 게 한번 있었는데 어떤 상황인지 한번 유추해 보시고 맞춰봐 주세요. 아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넌 왜 맨날 이런 데서 자냐? 지켜주고 싶게. 아~ 소울풀이 하셨네요. 그럼요. 요즘 김우빈 씨의 대사가 화제입니다. 괜찮아? 네가 걸었잖아. 걸지 않으면 잡아줄 수가 없잖아. 마지막에 전학생. 이러니 내가 관심이 생겨 안 생겨? 굉장히 손발이 오그라들고 평소에 잘 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에이. 제가 좋아하는 그냥 대사를 뽑으면 내가 네 소개를 안 했구나. 너 이제부터 내 거야. 내가 네 소개를 안 했구나. 너 오늘부터 내 거야. 아 저런 남자 없나요? 저돌적이에요.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내가 네 소개를 안 했구나. 김우빈 씨가 캐릭터가 씨가 되게 강해요. 막 사악하다, 강하다. 막 나쁜 남자 캐릭터로 사악한 매력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김우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김우빈과 함께하는 사악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반말로 진행이 돼. 알았어. 잘 봤네요. 무서워요, 근데. 못된 연기를 어쩜 그렇게 잘해? 대본에 충실할 뿐이야. 작가님들의 어떤 화려한 글솜씨에 나의 눈을 맡겨서. 그럼 왜 사람을 괴롭히는 거니? 버텨준 거 있어? 버텨준 거 있어? 깜짝 놀랐어요. 당황스러우셨거든요. 근데 멋있어요. 잠깐만. 그러면 앞으로 어떤 연기를 보여주실 건가요? 좀 더 신선하고 네. 또 참신한 연기로 여러분들께 찾아갈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또 저희 영화 친구투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거침없는 대세 배우 김우빈 씨였습니다. 네. 저렇게 앞머리 또 이렇게 내리니까 순딩순딩하니 너무 보기 좋은데요. 아니 앞에 분들 그렇게 좋아요? 너무 좋아하세요. 나쁜 남자 좋다 그러더니 이제 뭐 또 따뜻한 남자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네요. 뭐 알 수가 뭐야? 없어. 그래서 여자는 갈대인 거예요. 그때 달라요. 정말 달라요. 네. 자 다음은 기다리던 드라마가 시작합니다. 네. 네, 걸쭉한 대사와 스토리, 김수현 작가의 새 드라마가 안방을 기습할 예정입니다. 캐스팅이 절묘한데요. 직구 인터뷰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결혼에 자신이 없습니다. 이 결혼은 취소합니다. 나 이혼신고서 접수시켰어. 진심으로 그렇게 안 보시더라고요.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가족국 불패신화 국민 작가 김수현. 방송 시작 전부터 큰 화제를 모은 새 주말 드라마 세 번 결혼하는 여자 대사의 신 김수현이 펼치는 결혼과 이혼 재혼에 관한 공감 100% 막달나는 이야기. 우리 집이 힘든 줄은 정말 몰랐어. 새 결녀와 함께하는 직구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네 배우의 불코트의 입담 대결. 네 안녕하세요 이지아입니다. 세 번 결혼하는 여자에서 이민수 역할을 맡았습니다. 세간을 놀라게 한 스캔들 이후 2년여 만에 안방극으로 컴백하는 그녀. 되게 여기 서 있으니까 굉장히 민망하네요. 그렇죠. 원래 그런 자리예요. 근데 너무너무 말랐는데 네. 식탐이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거든요. 진짜 많이 먹어요. 먹는 거 너무 좋아요. 음식을 양손으로 먹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예, 양손으로. 양손잡이예요, 제가. 그래서 네. 급할 땐 이렇게 양손으로 먹죠. 아직도 깔창을 포기 못하시나요? 아 근데 저도 키가 작아서라기보다는 그냥 조금 더 깔창을 까면 다리도 더 길어 보이고 뭔가 더 예, 느낌이 예, 비율이 더 좋아 보이니까 욕심을 내는 거죠. 네, 엄청 잘하요. 이해해요. 가세요. 관절 약간 내려오고. 지아 씨 별명이 블랙홀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제가 덤벙거려서 자주 뭐든지 내 손에 들어오면 다 없어져요. 다 잃어버려요. 그럼 잃어버린 것 중에 제일 비싼 거? 최근에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좀 고가의 지갑을. 뭐 이런 거 따라다녀요.